소설에 대한 이야기 또는 소설과 수필에 대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에 따른 그런 어떤 문제를 확인한다든가 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제 경향은 첫 번째, 서술상의 특징 또 표현상의 특징이 잘 나오죠. 두 번째는 인물의 심리,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어떤 심리가 나온다든가. 세 번째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어휘에 대한 이야기. 어휘. 대체적인 어휘.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잘못된 것은 뭐냐. 또는 단어의 의미로서 알맞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죠. 주로 이제 어휘로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제 동백꽃의 문제. 본범이랄지. 이런 기묘적인 작품이랄지. 그 다음에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자, 이런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된다. 그래서 설상의 특징이랄지,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 그 다음에 어휘, 동백꽃, 본범, 그 다음에 메밀꽃, 필무렵,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와 관련돼서 기억되겠습니다. 자, 일단 설상의 특징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일단 소설의 3요소 있죠. 소설의 3요소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소설의 3요소는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이 있죠. 이 구성과 문체를 통해서 주제를 갖다가 드러내죠. 이것이 바로 소설의 3요소죠.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물에 있어서의 그런 3요소는 뭘까? 아니, 인물이라는 구성의 3요소, 이게 구성의 3요소가 있다. 구성의 3요소는 결국 이제 인물이 나온다든가, 인물이죠. 인물, 그 다음에 사건,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성의 3요소가 되죠. 자, 이 구성의 3요소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성에 있어서 단계, 구성 단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구성의 종류, 뭐 이런 정도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일단 소설 파트에서는 구성의 문제, 다시 말해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제시했을 때 이런 구성의 문제와 관련돼서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 3요소가 있다면 3요소 있죠.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뭘 얘기할 수 있죠? 뭐 캐릭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격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소설 속에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격이다. 이런 성격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성격이다. 그래서 인물, 성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인물과 관련해서의 그 종류가 있다. 자, 일단 그 희곡이나 소설에서의 인물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격 창조다라고 하는 측면 기억해 두시면서, 종류에 있어서는 사건의 중심에 있느냐, 사건의 중심에 있느냐, 또는 주제 방향, 주제 방향, 주제 방향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주제 방향. 다음에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일단 사건 중심, 또 주제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또 나올 수 있죠. 성격의 변화 유무, 성격의 변화 유무.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일단 사건 중심을 나눴을 때 사건의 중심에 있다, 이 인물을 우리는 주요 인물이라고 해요. 사건의 중심에 있다, 주요 인물. 사건의 중심에 있지 않다, 이것을 부차적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인물이 있고 부차적 인물이 있다. 자, 주제 방향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뭐냐. 자, 주제 방향 일치한다. 주제 방향 일치하는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다음과 같이 주동 인물이라고 해요. 주동 인물이다. 다음에 불일치한다. 불일치한 인물을 반동 인물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주제 방향 일치한다, 주동 인물, 주제 방향 불일치한다, 반동 인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격의 변화와 관련돼서는 성격의 변화가 있다. 자, 이렇게 성격의 변화가 있다, 이런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죠? 예, 이것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해요. 성격의 변화가 있다, 입체적 인물. 성격의 변화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죠. 이런 인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입체적 인물은 성격에 따라, 즉 상황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인물. 그래서 대체로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어떤 그 사회적 현실 속에
들어가 있고 소속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입체적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 하냐, 이것을 대표적으로 현실적 인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게요. 평면적 인물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이런 인물을 우리는 사실 뭐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적 인물,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상적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민 가운데 성격의 변화에 있어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인물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이상적 인물. 환경에 좌우되는 인물은 뭐냐? 그러면 현실적 인물. 이렇게 해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체적 인물,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 하나 더 볼까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성 여부.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대표성이 있다,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대표성이 있다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게 무슨 인물일까요? 그렇죠? 이것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다 해서 이것을 전형적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표성이 없다 라고 할 때 이것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에 대한 구분을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인물의 종류에 대한 것들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인물의 그러나 심리를 파악한다든지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인물의 성격을 고려해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 물론 이것은 다분히 소설 어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독해적 측면에서 잘만 읽으면 인물의 심리를 갖다 드러내는 데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물의 종류, 인물은 뭘 의미한다고 해야 되지? 그렇죠. 캐릭터, 성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희곡에서나 소설에서의 인물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격 창조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뭘까? 사건과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사건과 관련돼서는 인물의 성격에 의해서 결국 이제 갈등이 유발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갈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갈등. 그래서 갈등의 뭐 여러 가지 유형도 있었겠죠. 갈등 유형과 또는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그려나가는 또는 전개하는 태도나 관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사건을 갖다 전개하는 태도나 관점. 자, 사건을 전개하는 태도나 관점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시점이라고 하죠. 소설에 있어서 시점. 그래서 이 시점에 파악하는 유형이 문제 나오죠. 일단 갈등의 유형, 소설이나 희곡이나 갈등 중심 문학인데 갈등의 유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컨대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갈등,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갈등에 나가서 갈등 중심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갈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있다.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있다. 주로 사회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과 집단의 갈등, 개인과 집단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집단과 집단의 갈등 양상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가끔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 있다? 갈등의 유형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한다. 특별히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였어요? 그렇죠? 이상의 날개 같은 작품. 이상의 날개 같은 소설이 이제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갈등 형성이었죠. 또는 오상훈의 뭐 유해 같은 작품. 오상훈의 유해 같은 작품들이 대체로 이어해당 속한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에서 시험 문제 한 번씩 출제될 수, 물론 여러 작품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교과에 실려있던 것 가운데 윤은길의 장마 같은 작품, 할머니와 그 다음에 외할머니 어떤 갈등 양상이랄지, 또는 개인과 사회 갈등 하면 대표 사회소설에서 많이 나타나죠. 사회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제 홍길동전, 사회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홍길동전 같은 것이 있겠고, 개인과 집단의 갈등 양상이라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개인과 또 집단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집단과 집단의 갈등 양상과 관련돼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 개인과 집단의 갈등, 또는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집단과 집단의 갈등 양상.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김정한의 사총 같은 작품. 성노리 주민들과 보강사 중들과의 갈등 양상, 뭐 사총. 이런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다. 이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유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갈등의 유형을
파악하는 문제가 시험문제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시점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시점에 대한 내용, 태도나 관점과 관련돼서 시점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문제 출제됩니다. 시점. 자, 시점 관련돼서는 그렇게 두 가지 정리 측면만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어요. 일단 표를 통해서 잠깐 설명하면 상당히 잘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단 시점에 대한 거, 시점이고 여기는 시점의 종류 정도 볼까요? 그 다음에 개념 정도를 보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서술자의 위치, 서술자의 위치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네,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는 여기에는 이제 특성 정도 볼까요? 자, 일단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인칭,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눈다. 주로 1인칭에서는 나가 나오죠. 나가 나오면 1인칭이고, 3인칭은 그, 그녀가 나오죠. 나가 나오지 않죠. 자, 종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 되는데,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다. 1인칭 시점, 1인칭 관찰자.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 한다면 3인칭 관찰자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관찰자.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자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1인칭 관찰자는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자 때, 이것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신의 경지에서, 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자 때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3인칭 관찰자는 작가가 관찰자 입장에서, 작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자 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죠. 그때 서술자 위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는 작품 안에 있죠. 작중인물입니다. 서술자는 주로 위치는 작중, 작품 아니다. 작중인물 또는 작품 아니다 쓰면 되겠네요. 반면에 3인칭 시점은 작품 밖, 작품 밖의 인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고요. 1인칭 주인공과 관련해서 특성, 1인칭 주인공의 특성은 대체적으로 이제 주관적이다. 가장 주관적 시점, 주관성을 갖는다. 1인칭 관찰자는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이고, 전지작가 시점은 주관적이면서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가장 객관 시점이다. 소설의 시점 가운데 가장 객관적 시점 하면 다같이 3인칭 관찰자. 그래서 우리는 앞서 문해사주를 배웠습니다만은 문해사주 가운데 사실주의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문해사전은 뭐냐, 아니 그 장르는 뭐냐 그러면, 그렇죠, 소설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소설에 있어서의 그 시점에 있어서, 소설 시점, 소설 시점의 객관성 정도, 소설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성 정도를 갖다 기억할 수 있는데, 소설 시점의 객관성 정도는 뭘 가지고 나눌 수 있느냐, 대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서술자의 개입 정도, 서술자의 개입 정도를 통해서 소설의 시점을 갖다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객관성 정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객관성이 크다. 우리가 뭐 1인칭, 뭐 우리가 보면 1인칭 주인공이 있다.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 다음에 1인칭 관찰자가 있다.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가 있다. 자, 이래서 1인칭 주인공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가장 다분히 주관적이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다 같이 객관적이다 할 수 있거든요. 객관성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이쪽은 중간세에 가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눴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소설의 시점에 있어서 객관적 정도의 여부는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렇죠. 서술자의 개입 정도를 가지고 나눠진다. 그래서 이 표현상 특징에서 가장 심히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소설의 시점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공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시점?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죠. 자, 열 길 물속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와 관련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좀 뭘까요? 1인칭 관찰자. 작중 안에 인물이 그 주인공에 대해서 그려 나가지만 주인공의 속마음까지를 모르는, 우리가 대표적인 소설 가운데 주요섭의 사랑손님 가문이 있죠. 오키라는 6살 난 소녀 오키를 내세웠지만 그 오키는 그 엄마나 그 아저씨의 마음을 울르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그 소유자가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숨김으로써 경의감을 갖게 하는, 독자들 하여금 경의감을 갖게 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다. 전제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대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죠. 뭐 사실 뭐 신이 모르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의 경제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도, 또 과거의 이야기까지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까지도 다 이야기해 주니까 독자는 단지 이야기를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체적으로 독자에 있어서의 작품 창작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 전유적 작가 시점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능동적으로 읽을 기회를 안 줘요. 상상하면서 읽을 기회를 안 줘요. 왜? 작가가 다 알려, 작가라네, 그 서술자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소설의 시점과 관련해서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설에서의 그런 표현상 특징으로서 시험 문제 출제된 거고, 단계와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앞서 배웠죠. 소설의 구성 단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발단이다, 전개다, 위기다, 절정이다, 결말이다. 이렇게 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서 소설의 구성 단계가 정리되죠. 대체로 발단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의 어떤 실마리가 제시된다든지, 그 다음에 배경이 소개된다든지, 인물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발단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전개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나타나죠. 갈등 시작.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냐 하면, 그렇죠? 전개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위기 부분에 있어서는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반전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인물의 변화, 새로운 어떤 인물이 등장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인물 등장, 세월은 인물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공간의 어떤 변화, 공간의 어떤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반전을 갖다가 또 끄집어 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절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절정 부분은 갈등의 최고조 단계. 갈등의 최고조 단계. 자, 일단 갈등의 최고조 단계가 절정 부분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갈등의 최고조 단계로서 절정 부분은 뭐가 드러나냐면, 대체적으로 주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주제. 주제가 암시된다. 이것이 이제 절정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결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주인공의 운명 결정.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된다.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된다든지, 아니면 갈등이 해소되죠. 갈등의 해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결말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덜어 나올 때, 이 소설을 갖다 지문을 선착한 상태에서 발단 부분인지, 아니면 절정 부분인지, 아니면 결말 부분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용이 문제 나오기도 하고,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소설의 구성 단계 가운데 다음 중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딜까요? 그렇죠. 이것은 발단 부분이나 결말 부분에 있어서는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 발단은 갈등이 아예 없는 거고, 결말은 갈등이 해소됐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다. 따라서 혹시 소설의 구성 단계 가운데 갈등이 없는 걸 찾으라면 발단과 결말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어떤 사태의 발생, 또는 새로운 어떤 인물의 등장과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갖다가 유발하기도 한다? 위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는 절정 정도 가면 주제가 암시되기 때문에 결국 절정에서 결말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을 갖지 않고 짧은 어떤 패턴, 양을 통해서 마무리할 때가 많죠. 자, 이것이 바로 소설에 있어서의 구성 단계라고 하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주로 발달에는 사건의 실마리 제시, 배경 속에 인물 소개 등이 있다. 다음 중 소설의 발단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1번 사건의 실마리 제시, 2번 배경 소개, 3번 인물 소개, 4번 갈등 해소. 다 같이 시작. 4번이겠죠. 갈등 해소나 주인공의 운명 결정은 결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됐겠습니다. 자, 이것만 알면 되겠고요. 물론 아까 뭐 인물 사건 배경에서 배경을 갖다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배경이라는 것은 작품 속에 주어진 모든 배경을 말합니다. 뭐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뭐 사회적 배경, 상황적 배경 다 모든 배경을 다 얘기하는 것으로 주로 이제 배경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건의 어떤 그 사실감이랄지 이런 것들 사실감이랄지 아니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보면 소설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배경을 통해서 어떤 현장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사실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갖는 어떤 역할이라 볼 수 있는데, 다만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배경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건 뭐냐 그랬을 때 주인공의 인물의 성격을 창조한다면 틀려. 성격 창조를 누가 하냐면 작가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이고, 다만 그 성격이 그런 환경이니까 그런 배경이니까 그 정도의 성격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보다치 신뢰성 신뢰감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죠. 또한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러나 성격을 창조하는 것은 배경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거는 작가가 하는 일이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와 관련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쪽으로만 알고 있다면 뭐 소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감상 중심에 혹시라도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런 이론적인 것들 몇 가지만 알아둔다면 적용을 통해서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걸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종류와 관련돼서 생각한다면 종류. 자, 이 종류는 구성의 종류죠. 그게 다음 같은 것만 알고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렇죠? 액자식 구성 정도만 알면 되겠다. 뭐 물론 그 옆에도 뭐 있습니다. 뭐 단순 구성이 있다든가 복합 구성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 이 밖에도 뭐 피카레스 옴니버스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구성이 나오면 액자식 구성 정도 나올 것이다. 액자식 구성은 다른 말로 무슨 구성이라고 하냐면 격자식 구성이다. 다른 말로 격자식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구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외화. 외화. 겉에 드러나는 이야기를 외화라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외화와 내화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일단 외화는 뭘로 갖다가 하냐면 외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를 외화라고 하고 내화는 뭐라고 얘기한다? 내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소설에 갖는 액자식 구성의 형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액자식 구성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 갖는 가장 결정적인 결함 액자식 구성이 나오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설이 하나의 가장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맹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그 일어날 수 없는 일 믿기지 못하는 일 이것들이 발생했을 때 소설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또 소설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죠. 그럴 때 소설에 갖는 가장 결정적인 맹점은 허구성. 그러니까 이 액자식 구성은 이런 허구성을 갖다 모함으로써 약화시킴으로써 실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사실적인 이야기라고 독자들이 생각해 줄 바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무엇을 약화시키고 그렇죠 허구성을 약화시키고 허구성을 약화시키고 사실감을 허구성을 약화시키고 사실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허구성을 약화시키고 사실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구성을 뭐라고 한다든지 그렇죠 액자식 구성이다 격자식 구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외부 이야기를 통해서는 소설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요 객관성을 확보하고 내부 이야기를 통해서는 주제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액자식 구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해드릴 수 있어야겠죠. 액자식 구성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소설의 허구성을 약화시키고 소설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실감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액자식 구성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만주의 구운몽이라는 작품도 현실과 꿈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이때의 현실이
외부 이야기라면 바로 꿈이 내부 이야기로서 인장축목, 일장축목이라는 주제를 갖다 형상화시킨 작품이죠. 이것도 역시 액자식 소설이다. 그래서 액자식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패턴은 내가 어디에 갔을 때 본 내용이다, 어디 갔을 때 들은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액자식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액자식 구성이 이렇게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 속에 주제가 담겨 있다면 틀립니다.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 속에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이야기 속에만 주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단순 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물, 중심인물, 한 인물을 초점으로 해서 그가 겪는 사건을 그려나가는 방식을 단순 구성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 구성은 주로 단편 소설에서 많이 활용하죠. 단편 소설을 활용하고 복합 구성 같은 경우는 둘 이상의 인물을 초점으로 하면서 그가 겪는 사건을 그려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시점상에 있어서 복합 시점이 나오고요. 그런 면에서 주로 장편 소설에서 많이 활용한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소설에 있어서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바로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을 때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그렇죠, 시점 문제도 나온다는 것도 알아둬야겠다. 아까 주제 구성 문체 또는 구성의 3요소 가운데 인물 사건 배경 가운데 인물에 대해서 하나 덧붙여서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교재와 관련돼서 그거 좀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 508페이지. 교재 508페이지 보면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있죠. 그때 첫 번째 직접적인 방법. 이 직접적인 방법은 인물의 됨됨에 대해서 소설자가 직접 언급해 주는 것, 또는 등장하는 인물의 그런 어떤 자기 목소리를 통해 주인공 자신이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그래서 대체적으로 직접적 제시 방법은 1인칭 주인공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바로 이와 같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적 제시 방법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설명적 방법이다, 뭐 해설적 방법이다, 편집자적 방법이다, 이런 말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일단 좀 판서를 좀 해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접근한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 제시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물 제시란 곧 뭐다? 성격 제시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 제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간접적 제시 방법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적 제시 방법과 간접적 제시 방법이 있다. 이 직접적 제시 방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설명적이다. 설명적이다. 또는 뭐라고 한다? 같이 해설적이다.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런 식으로 써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적이다, 해설적이다,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경우는 소설자가 직접 말해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텔링이다. 텔링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통 1인칭 주인공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간접적 제시 방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지 요는 주로 인물의 그런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인물의 어떤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다른 말로 보면 직접적 장면 제시 방법이다. 직접적 장면 제시 방법이다. 또는 극적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죠. 시점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1인칭 관찰자나 그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들어서 얘기한다. 1인칭 관찰자 또는 3인칭 관찰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간접적 제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제시 방법은 쇼닝,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다. 자, 이것이 드 말하기 방식이라면 이것은 보여주기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여주기 쇼닝이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인물의 제시 방법 가운데 이질적인 것은 1번 설명적, 2번 해설적, 3번 편집자적 논평, 4번 직접적 제시 방법, 그 다음은 직접적인 제시 방법, 직접적 장면 제시 방법이라고 했죠. 제시가 아니라 장면 제시 방법. 이것은 간접적인 제시 방법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경우는 대표적인 뭐냐면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준다 해서 묘사적이라면 요 경우에 있어서는 인물의 됨됨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 분석해놓는다 해서 분석적이다. 그래서 분석적 나오면 직접적 제시 방법이고 묘사적 나오면 간접적 제시 방법이다. 이런 정도도 아울러 기억해 둔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의 시점 관련된 내용들 또는 구성에 관련된 내용들 쭉 교재 속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두면서 가끔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소설에 있어서의 그런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근데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주로 시에서 나왔다면 소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목이 갖는 걸 할지 아니면 소재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갖다 묻는 문제가 더 나올 수 있겠죠. 예컨대 보면 516페이지에 유능길의 장마에서 장마가 갖는 의미는 뭘까 할 때 장마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한 가족에게 닥친 불행도 될 수 있지만 당시 우리 민족이 가져야 했던 비극 6.25 동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장마로서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의 그 함축적 의미 저는 상징적 의미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보게 되면 517페이지에 하근천의 순환 이대를 보면 거기에 외나무 다리가 나오는데 그 외나무 다리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만두와 진수부자 앞에 놓인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 그래서 이 외나무 다리를 갖다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바로 이와 같은 하근찬의 순환이 돼서 나오는 두 부자는 결국 근현대사에 갇혔던 우리 민족의 비극 이런 민족적 비극을 뭘로써 그들의 어떤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 극복해 나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외나무 다리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교재 517페이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불구가 된 상황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의미한다면 두 부자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은 분단 극복의 의지를 상징한다는 점 이것도 역시 상징적 의미로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뭐가 되면 그런데 520페이지에 보면 최눈의 광장에서 나오는 그때 우리가 뭐 근데 큰 새나 작은 새의 상징적 의미는 뭐냐 하실 때 은혜와 그 딸의 화신으로서의 죽음을 넘어 이르는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부활을 갖다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최논의 광장에서 광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광장은 북한에 있어서의 광장은 개인이 무시되어지는 그런 집단만이 중시되는 어떤 광장. 단지 또한 남한은 밀실. 밀실은 결국 뭐냐면 집단의 어떤 그 공동체적인 것들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어떤 남한의 그런 밀실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상징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에 관련돼서도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렇게 얼굴 소리도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523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라는 작품 속에서 보면 그 얼굴이 나오는데 그 얼굴은 바로 뭘 나타내냐 화가의 정체성을 갖다가 상징한다든지 이렇듯 때에 따라서는 상적 의미를 갖다 묻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한더라. 특별히 우리가 배울 때 528페이지 이청준의 눈길이 나왔다 그러면 눈길이 뭐예요? 눈길의 상징적 의미는 뭐냐 그러면 어머니가 혼자서 헤쳐나온 험난한 인생길 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아픔이 스며있는 사건과 장소 이런 식으로 작품 속에 나타난 주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도 시험에 출제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설의 일반적 경향 일단 소설이 올해처럼 지방지에 나왔던 것처럼 소설이 나왔을 때 단지 소설의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 하나도 몰라더라도 그냥 하나의 읽기 자료로서 언급이 됐을 때 읽고 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겠지나 그러나 소설에 있어서 이론적인 내용이 접근됐을 때 이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반영돼서 시험에 출제되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요? 그렇죠. 소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 수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 수필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쉰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